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올해 국내 대기업들이 약 29조 원을 투입해서 126건의 인수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해 M&A에 사용된 금액은 28조 8,228억 원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인수 건수도 지난해 대비 30건 늘었습니다. 올해 인수 규모가 가장 큰 M&A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부문 인수로 유일하게 10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. M&A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23곳을 인수한 카카오였고 SK에코플랜트와 넷마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